우리 아내이신 김은희 작가가 대본을 썼어. 오. 그래서 맞아, 그래서 맞아. 투자했구나. 맞아. 원래 딱 하면 첫 장면에 그냥 감독 장준 끝보 누구 나오잖아. 작가 누구 나오잖아. 근데 김은희 작가부터 나온다니까. 김은희. 그리고 감독 뒤에 나오는데 그게 맞아?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. 그게 현실이야. 아니 근데 뭐 그런 어떤 투자 협상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야? 아니 조건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작가가 두 분이야. 권성희 작가라고 공작하고 수리남. 아~ 되게 선이 굵직한 거 같았어. 에이맨 작가님하고 김은희 작가가 같이 공동 각본. 와 이러면 봐야 되는 영화 아니고. 와 일단 안 이... 되면은 무조건 연출진 잘못이네. 그렇지. 왜냐면 작가지. 일단 그러면 너 진짜 너 전화 안 받니? 아니 김은희 작가님이랑 그 권 작가님의 김한선 누나 댄서 어떤 맞아, 맞아. 느낌하고 전혀 다른 김은희 아 그렇지 완전 맞아. 다른 영화 이제 처음에 이제 초벌을 내가 받았을 때 오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거야 아. 이제 시나리오를 좀 더 실화에 가깝게 고쳐야겠다 하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 김은희 작가가 옆에 있다가 오빠 그 나도 한번 읽어볼게 오빠 하는 거니까 그 보더니 오빠 이거 꼭 해야겠어 진짜? 그러더니 오빠 이거 내가 맞춰보면 안 돼? 그런 거야 나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? 그렇지, 땡큐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김은희 작가가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와, 진짜 그때 바빴을 텐데. 집에 그 대본을 작가님 보이는 곳에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방에도 하나 두고 머리맡에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? 대본을 한번 출력을 하면 200부 뽑아. 부엌에 놓고 정수기 앞에 놓고 보이는 데는 세면대 앞에 놓고 현관 앞에도 놓고 천장에도 몇 개 붙여놨어 얘. 그래가지고 김은희 작가가 열심히 썼는데 야 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그대로야. 대단하다. 가장 실제에 가깝게. 그리고 이제 감독이 마지막으로 고치거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투자사에다 돌린 거지. 그런데 그 너무 감사한 투자사에서 전액을 하겠습니다. 아이고 그분도 한국 영화에서 전액을 하는 건 지난 20년 동안 없었어. 아, 김은희 작가 이름을 보고. 이제 투자한 거냐? 그냥 그 아니야, 아니야. 꼭 그런 아니 재용이 같은 경우도 재용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장항준 감독님한테 섭외를 했을 땐 그냥 아, 생각해 볼게 하다가 김은희 작가 보고 바로 이제 아 내가 해야겠다. 그게 사실 없을 순 없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없어. 야, 우리도 황선영 때문에 하는 거야. 우리 최창수 보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둘은 어떻게 캐스팅을? 이 사실은 이제 그 캐스팅 라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. 이게 실화의 얘기라서 키도 같았으면 좋겠고 몸집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강량현 코치 그 25살짜리 공익근무 요원 그 나이에 그렇게 그렇게 약간 포실포실한 느낌 중 누가 있을까? 토실토실 거기서 이제 재웅이도 우와! 저기 이분이셔? 그렇지 맞아요 실제 진짜 닮았다 오른쪽에 재웅인 거지? 오른쪽 재웅 아, 같은 사람 아니야? 실제로 저 코치님이 저때 체격이 있으셔서 10kg를 찌웠었어 와 재웅이가 그때 멜로가 체질 끝난 직후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온 거야 아니 약간 그 토실토실한 느낌 딱 재웅이가 떠올랐어 그리고 전부터 내가 이 안재웅이라는 배우는 진짜 좋아했어. 과하지 않잖아. 사실적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평범함 속의 재미들이 있잖아. 캐릭터들이 살리는 배우죠.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드렸지. 아니 진짜 얼마나 우리 그 강코치 역을 똑같이 했었냐면 내가 이제 맡은 게 규혁 선수. 규혁 선수를 이제 연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오신 거야 실제로 촬영장에. 맞아. 실제 규혁이 어머님이 오셨는데 진짜로? 저 멀리에 이제 우리 강량현 코치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고 코치님 이래서 오셨어. 진짜? 오셨는데, 인사를 하려고 오셨어. 인사를 하려고 오셨는데 앞모습을 보셨는데 아이고 코치님 잘 지내셨습니까? 아니네 그걸 나중에 늦게 하셨어. 재용이 못 알아봤네 안재용이란 배우. 맞아. 진은이도 그러면 진짜 너무를 잘해서. 진은이도 마찬가지로 실제 규혁 선수하고 신장이 별로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. 그리고 생김새도 좀 비슷해, 심지어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농구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, 천부적인 운동 소질이 있는 사람이 1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럼.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어야 되거든. 그렇죠, 그 말이 맞아. 맨날 얘기하잖아. 폼을 내기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다. 속성으로 안 돼. 왜냐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되지 않는다. 강호동? 이수근도 농구 못해요.
관심이 다른 건 잘해도 농구를 못한다고. 실내 스포츠는 고급이거든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맞아, 맞아. 시골 애들이 그거 할 데 없었어 진짜로. 그 소나무에다가 쇠 박아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맞아. 매일 밤 무슨 한다고 진짜. 네가 아니? 해가지고 안 떨어지면 왜 그래? 지금 송진이 묻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. 근데 어떻게 농구를 한다 그래? 그러니까 맨 높바닥에서 공차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한 거지. 어, 진짜로 그렇게 누가 들으면 너 진짜 6.25 때 태어난 줄 알아. 근데 실제로 이제 진훈이가 연예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혀서 진짜 농구 1등 내가 진짜 내가 인정하는 아 정말 우리나라 모든 연예인 중에 3명 안에 무조건 들어가. 진훈이는 내가 촬영할 때 보니까 근데 그냥 농구를 정말 잘하는 걸 떠나서 슛폼이 되게 멋있구나.